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ETF, 사실 ETF 흐름을 잘 보면 우리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일지가 어쩌면 더 먼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ETF 시장을 정리해 주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제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 오셔야죠. 예. 제가 어제 뜬금없이 등장했더니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댓글이 좀 많이 달려가지고요. 간단하게 재소개드리면 저는 LG증권, 우투증권, NH증권 같은 회사입니다. 한증권사에서 20년 정도 파생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고요. 우투증권도 있었어요? 우투. 예, 우리투자증권. 아, 우리 투자증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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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투. 예, 20년 정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고요. 예. 파생상품이랑 패시브 전략, 특히 ETF, ELS를 담당한 애널리스트였고요. 뭐 당연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 1등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예. 네. 그러다가 저희 그 ETF계의 ETF 업계의 대부셨던 배재규 부사장님이 삼성에 와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라고 오파를 주셔가지고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아, 옮기신 지가? 예,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 이끌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컨설팅 본부장님이시고요. 네. 저 사람이 누군지 제가 조금 더 정보가 또 있으시군요. 그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 평가 포를 펀드 매니저들이 하거든요. 네. 누가 베스트인지 하는데 우리 최창규 본부장은 그냥 단연코 매년 1등이에요, 그냥. 그래요? 예, 독보적인 1등. 네네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주니어 직원들이 들어와서 뭐 파생이나 ETF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만기 수급 관련해서 뭐 좀 조사해오라 하면 그냥 최석규 팀장한테 옛날에 해가지고 너무 이제 피드백도 좋고 네네네. 자료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냥 독보적인 1등이었어요. 아, 너무 과찬이 길어져서 본인이 먼저 시작해놓고 뭘 과찬이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ETF의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말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단말기는 증권자산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은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인버스 레버리지 또는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장 흐름이 연출된 겁니다. 하루 안에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을 때. 네네네.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 쭉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쭉 내려 간다든지 이래버리면 오히려 파생형 ETF들은 거래량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오늘 거래 상위 ETF인데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특히 뭐 고버스라고 얘기하는 아래로 두 배짜리 ETF가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오미크론 이슈 이후에 급락세를 보였다가 또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니까 이제 고버스를 파는 거예요? 예, 고버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놓치지 않는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 하락에 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의 반등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냐. 그리고 하락보다 반등 폭이 더 컸었기 때문에 좀 반대 움직임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고버스를 제가 한번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버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잠깐 해부를 해드리면요. 참고로 이 방송은 좀 ETF를 좀 아시는 분들 아니면 파생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고버스를 분해한 겁니다. 고버스를 분해해 보면 분해할 게 뭐 있어요? 예, 고버스 마이너스 지수 마이너스 곱하기 2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코덱스 인버스라고 적혀 있는 것은 마이너스 모르고 샀네 나는. 예, 마이너스 한 배짜리 ETF가 얼마 비중으로 들어있냐면 14%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14% 비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고버스 내에서는 마이너스 14%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200 F라고 적혀 있는 것은 선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2022년 3월물 즉 내일은 2021년 12월물이 만기가 되는 날인데 이미 고버스에서는 2022년 3월물로 롤오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포지션을 넘겨서 네. 왜냐하면 안 넘기게 되면 내일 만기가 되면 만기 청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두 배 수익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딱 보시면은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87% 대략 한 절반 정도를 2022년 3월 물로 롤오버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물을 샀다는 거죠? 선물 매도를 다음 월물 선물 매도로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만기 때 얼마만큼 포지션을 롤오버 했는지 이게 또 만기 효과랑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버스를 만약에 마이너스 2배를 하면 네. 무조건 지수가 예를 들어 1% 떨어지면 2% 먹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복제할 수 있게끔 네. 상품 구성을 해 놓는 겁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네. 선물 가격이랑 그다음에 네. 마이너스 1배인 그 가격의 비중에 따라서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두 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살짝 오차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저희는 최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ETF 운영자의 몫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네. 설명드리겠고요. 예, 네, 그다음에 좀 거래 많이 된 것들 좀 쭉 보시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오늘 좀 반등세를 보이니까 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대신에 최근에 비해서는 최근 21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다. 거래가 주춤한 거 보니까 좀 고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ETF 중에서 조금만 더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았던 주식 관련된 ETF들 보면은 앞서 뭐 박형상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K 메타버스, 2차 전지, 그리고 타이거 2차 전지,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 이런 식으로 네.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테마 중심으로 ETF 투자 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롤오버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네. 주린이 분들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살짝만 설명해 주시자면, 예, 그 만기가 되면은요,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은 내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네. 강제로 청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이라는 게 지금 뭐 내년 1월 거 혹은 2월 거를 이제 사놓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만기가 오늘인 내일인 거고요. 네. 근데 내가 이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있어 버리면 내일 되면 리셋. 그냥 현금으로 정산해주고 퉁쳐버립니다. 네. 그러버리면 내가 원유를 반드시 갖고 원유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일 만기가 되는 12월 물을 내후년 만기가 되는 뭐 3월 물로 넘긴다. 그러니까 2월 시킨다? 네. 그걸 네. 롤오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네. 청산을 그 롤오버를 안 해버리면 강제 청산해버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선물 상품들에 따라서는 선물로 인수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목재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 집 창고로 목재를 갖다 줍니다. 굉장히 큰일 나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네, 다 선물 네, 롤오버를 해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롤오버다. 네, 2월 뭐, 시키는 거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수급으로 약간만 들어가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ETF를 좀 많이 샀나 오늘. 네, 그거를 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많이 샀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인터넷이 잘 안 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또 메가패스 다 깔아놨으니까. 아유, 어쩐지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체크 단말기 1949 화면이고요. 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몇 가지 투자 주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ETF 시장들은 개인 중심으로 좀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달라붙으면서 굉장히 ETF 시장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개인 투자들이 어떤 ETF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화두고요. 두 번째 화두는 은행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은행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은행이 저희 ETF 운용사들한테는 가장 큰 고객입니다. 혹시 뭐 박 전무님은 은행 신탁 상품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행 신탁 상품? 은행 신탁 상품. 예, 은행에서 판매하는 네. 특정금자 신탁 상품들. 네. 제가 운용도 많이 했었죠. 예. 요즘은 ETF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펀드로 많이 신탁을 그렇죠. 씌워가지고 네. 판매를 하셨는데 펀드 시장, 특히 공모 펀드 시장이 좀 많이 침체를 보이면서 네. ETF를 금전 신탁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특정 금전 신탁 네. 이런 식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은행 창구도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창구는 PB라는 또 어드바이저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 상품이나 개인들한테 팔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심사를 거치고 네. 내부 평
평가를 거친 그런 ETF들만 엄선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 플러스 은행 창구 은행 투자에서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역시 고버스를 많이 샀더라고요. 아, 예. 여기저기서 많이 사시네. 예, 예, 예. 그래서 솔직히 내일 장이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오늘 또 정강 후약으로 좀 빠진 데다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버스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개인들 순매수가 무려 뭐 722억 원 어치 순매수가 찍혀있기 때문에 예. 좀 아, 전날 고버스 많이 사면 다음날 주가가 대체로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아... 이걸 갖고 반드시 이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 즉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거래가 많은가 또는 떨어질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의 거래가 많은가 이걸 또 지표로 만들어서 풋콜레이쇼라고 그러거든요. 네.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버스 거래량이 많을까 레버리지 거래량이 많을까 이걸 갖고 비교해가지고 아 시장의 방향성이 인버스다 또는 레버리지다 이쪽에 쏠려있다라는 것을 간접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드시 네.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로 이제 그런 예, 투자 심리를 한번 읽어보자는 뜻이죠. 그리고 또 역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많이 사고 있고요. 네. 또 인버스 마이너스 300짜리도 상위 개인들 순매수 상위 탑3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좀 시장은 오늘 좀 주춤했으니까 내일은 한번 쉬어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ETF 시장에서는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확률적으로 이제 그럴 확률이 대체로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자면 네. 자 오늘 저 뭐야 레버리지 많이 나왔어? 그러면 사고 그다음에 인버스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팔고 네. 이러면서 그것만 해도 확률적으로 내가 지수에 저 베팅을 하면 확률적으로 내가 벌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풋콜레이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박 전무님도? 네. 근데 풋콜레이쇼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네. 네. 풋에 떨어진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오히려 네. 매수를 잡고 네. 콜에 많이 몰렸을 때 오히려 매도를 잡고 그러니까 이것은 뭔 방향이 된다는 거죠. 대체로 그 방향으로 네. 꽤 높은 확률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방송을 이제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런 네. 걸 지표화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비주얼하게 보여드리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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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네네. 얘기를 이어가면은요. 네. 오래간만에 좀 특징적인 상품이 상위권에 올라왔더라고요. 뭐죠? 예, 그 화면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아. 예전에 그 신한자산에서 네. 나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뭐라고 비유했냐면 종량제 봉투다. 아 예. 예. 네,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 예, 쓰레기 종량제 네, 쓰레기 봉투 선물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네. 왜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비싼 쓰레기 봉투 가격을 감당을 못해서 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원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현재가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네. 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아, 그래프. 예, 예, 예. 보입니다. 올라가는 거. 예, 이게 상장 이후 이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ETF 상장 이후 주가인데요. 네. 35% 올랐습니다. 와. 언제부터요? 상장을 언제 했냐면 9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럼 한 10월, 11월 두 달 반 만에 네. 많이 올랐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석 달 전이었던 거 같은데. 저도 저거 예.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예 네. 예, 예.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개인 투자들이 똑똑하다. 탄소 배출권 선물 ETF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팔았던 것도 은행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은행도 역시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를 가장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가 그나마 좀 괜찮고 메타버스가 괜찮기 때문에 네. 게임 테마, 메타버스, 뭐 나스닥백 이런 것들을 주로 은행 창구에서 담았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저는 은행 투자자들이 사는 ETF가 한 번 더 걸러진 그 왜냐하면 PB라는 어드바이저리 그룹을 통해서 이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네. 한 번 걸러진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100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역시 뭐니뭐니 네. 뭐니 해도 미국 테크가 최고다. 이런 투자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지만 네. 내일 드디어 나스닥 레버리지 ETF 나스닥 곱박이 2배 네. 그리고 나스닥 인버스 ETF
마이너스 한 배. 네? 그런 ETF가 내일 상장합니다. 아, 어디 우리 시장이요? 예. 예. 어디 코덱스? 예, 코덱스에 상장합니다. 아, 코덱스 가격 예. 예. 올라와요. 예예예. 예. 그래서 역시 투자자들은 네. 아유, 한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 너무 어려워. 네. 그냥 미국 테크가 최고야. 미국 네. 반도체가 최고야. 뭐 이런 심리들이 좀 이면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상품은 제가 입사하기 전에 계획된 상품이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투자자들은 아유, 한국 증시보다는 나스닥이 네. 좀 더 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스닥 두 배짜리 좀 원해. 또는 최근에 또 나스닥이 어제 3%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 받겠지. 나스닥 인버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투자자들의 요구가 네. 이런 상품의 상장으로 ETF의 상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100 네. 상장되잖아요. 네. 한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걸 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는데요. 큰 금액으로 하시려면은 한국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양도세, 네. 양도 차익에 22% 세금이 물려지고 네. 기본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큰 금액으로 좀 투자하신다면은 한국, 예, 한국에서 하시는 게 좀 낫고요. 네. 아,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네네. 그리고 아, 또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예예. 예. 안 속았습니다. 예. 그리고 네. 당연히 운용 보수가 네. 뭐 좀 아이러니한 거지만 한국에 상장된 ETF가 좀 쌉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QLD보다 한국에 네. 상장된 나스닥 레버리지가 좀 더 싸니까 뭐 그것도 네. 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ETF 매매 차익이 포함됩니까? 아닙니까? 네, 2023년에는 포함됩니다. 아, 2023년부터 네네네네. 포함이 되고. 네, 네, 네. 그러면 나스닥 내일 상장되는 거로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 2023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비과세예요? 네네네네. 아, 좋아 좋아. 지금 또 질문 큰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830만 원이 남는 순간 이후와 이전으로 나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 예를 들면 5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익이 얼마가 남았느냐? 네. 이걸 따질 때 830만 원 기준으로 더 남으면 미국. 바뀌구나. 더 남으면 한국, 네. 덜 나오면 미국이 미국. 더 유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네. 동시 만기일이면서 또 코스피 100 정기 변경,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종목 제가 한번 뽑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코덱스 200이라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내일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비중입니다. 비중. 비중을 뚫어지게 보셔야 되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냐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KTNG 24등. 24등?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네. 24등으로 카카오페이가 들어갑니다. 아~ 네, 그러면 24등이면 꽤 높은 순위겠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코스피 200을 복제하는 ETF의 시가총액 10조거든요. 네. 네, 10조니까 10조 곱하기 0.7%만큼 내일 카카오페이를 아~ ETF는 담아줘야 됩니다. 7천억. 네. 아니 맞나? 700억인가? 10조 곱하기 0.7%. 0.7. 네. 700억. 네, 700억 정도 카카오페이를 이거는 아유 얼마 되지 않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네. 코스피 200 복제하는 ETF만 말씀드린 거고요. 또 추정하는 자금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는 한 100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다 하면. 네네네네. 그런데 아. 저는 이제 지금 이 방송에서는 ETF만 말씀을 드려야 네네네네. 되니까 10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 카카오페이 주가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네. 빠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빠지는 종목 어떤 게 빠지냐 쭉쭉쭉 내려가 버리면요. 네. 끝에 네. 있는 친구들이 빠지는 거겠죠. 그래도 아주 끝에 있는 종목이 빠지진 않습니다. 예예. 네. 예. 예, 148등의 이노션이 빠집니다. 이거는 업종 대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업종에서 네. 좀 순위가 떨어지는 애들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노션 같은 종목은 0.06% 그래도 뭐 그렇게 낮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148등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서 빠지면서 네. ETF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니까 이런 걸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고요.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드릴 건데 네. 내일 방송 때는 새롭게 카카오페이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노션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ETF 투자를 하시면 네네. 내일 뭐 종목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ETF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최창규 본부장이 예전에 와서 그런 얘기 해줬었잖아요.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 전에 네. 미리 선반영을 해서 네. 한 40일 동안은 강하고 네. 편입되고 나면 오히려 좀 약한 현상이 네네네.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방금 이제 거의 100조에 가까운 추종 자금들이 그 정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와 카카오페이 내일 무조건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역시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그렇죠? 지적 해주셨고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드릴 정도면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다 노출된 네.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재미삼아 한번 네. 보시라는 얘기를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 빠지는지 네. 정도만 네, 예, 한번 예, 확인해 보면 예. 또 편입된다라는 뉴스가 이미 한 3주 전에 나왔었던 거죠. 네, 네. 이미 다 공시가 됐고요. 네. 한국거래소에서도 이미 다 공지를 한 내용이니까 네. 근데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또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 때는 꼬박꼬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ETF 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이제 매우 중요한 거고 ETF를 안 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TF의 움직임이 사실 우리 시장 전체의 흐름을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좌우하잖아요. 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ETF 흐름을 알아두는 거는 알주식만 하시는 개별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매우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건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ETF 마켓워치 ETF의 흐름을 짚어주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